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만입니다. 저번에 제가 크리스마스쯤에서 여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발렌타인데이가 오고 있어가지고 남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도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념일에 선물을 좀 준비하다 보면은 다른 성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 영상 만들 때는 주변 여사친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리스트를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저희 남자 구독자 200분 정도가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발렌타인데이 뿐만 아니라 뭐 기념일에 남자친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친구 선물 이런 거는 뭐 고민 없다 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아이템들을 좋아하시나 이런 거 좀 알아가시는 시간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향수, 패션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얘기해볼 거는 화장품이에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되게 그래도 화자라이지만 정말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화장품을 정말 모르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뭔가 선물로 줬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초 제품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화알못 남성분들은 디자인이나 아니면 용기 편의성 측면에서 남성용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남자 제품 메이크업이라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 나노 와의 포시레볼루션 기초 라인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그 디렉터 파이님 남자 제품 추천 영상에서 합격을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 토너, 에멀전, 크림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좀 가볍게 토너, 에멀전 이렇게 쓰고 겨울에는 뭐 토너, 에멀전, 크림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뭐 토너, 크림 이렇게 쓰던지 해서 좀 사계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서 선물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화장품 하면은 향 되게 막 아저씨 스킨 냄새 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건 되게 그냥 은은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패키징이나 뭐 가격대나 이런 것도 선물하기 되게 좋은 느낌이라서 요거 추천 많이 드립니다. 근데 다만 얘가 남자분들 중에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산뜻해요. 그래서 선물 받으시는 분이 피부 타입이 건성이 아닌지만 좀 확인해주시고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색 립밤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좀 안 꾸미시는 남자분 들도 발색 립밤 이런 건 좀 관심 있으신데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골라서 선물해 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좀 저렴한 거 찾으시면은 요 비레디 발색 립밤이 컬러가 진짜 괜찮아요. 되게 혈색 같은 핑크레드 컬러에 디자인도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요. 얘가 보습력은 조금 약한 대신에 마무리감이 그만큼 또 뽀송뽀송해가지고 립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여기서 돈을 조금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맥의 텐더토크 립밤의 플레이 위드 미라는 컬러가 이게 또 이제 립밤 이런 거 좀 많이 써봤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컬러로 굉장히 좀 유명한 립밤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립 틴트 이거 시리즈가 진짜 괜찮아요. 사실 맥도 좋지만 얘가 진짜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고 부담감이 없을 그런 느낌이고 이게 컬러가 사실 다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골라드리면 일단 받으시는 분이 웜톤이다 하면은 베어 멜론 컬러, 쿨톤이시라면은 베어 팝시클 컬러 이렇게 두 개가 좀 자연스럽게 입술색이랑 어우러져서 쓰기 좋은 그런 컬러들이고 진짜 입술색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베어 라즈베리 컬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조금은 발색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라서 그렇게 골라서 선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향수도 선물하기 사실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한 5만원 언저리에 저렴한 가격대로 찾으신다면 전 사실 그냥 올리브영 가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물 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진짜 무난한 거 찾으신다고 하면 진짜 클린의 웜코튼이나 아니면 뭐 CK1 사골템이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냥 진짜 무난하게 선물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카로카라는 브랜드의 레터프롬 호노카라는 향수를 추천을 한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웜코튼 같은 섬유유연 느낌이 나는 향수의 계열이면서 약간 바이레도 블랑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뻔한 거 말고 그래도 열었을 때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향수를 선물하고 싶으시다면은 미카로카의 이 향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격대를 조금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이레도의 셀렉션 노마드라는 컬렉션이 진짜 호불호 없는 향들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살짝 박서준님 느낌을 추구하시는 남자분들 이 되게 좋아할 만한 약간 중성적이면서 깔끔한 느낌의 향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 받으면 기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200명 정도 구독자분들이 선물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10분이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흔한 향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좀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은 향이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아이템
아이템. 사실 화장품이랑 향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근데 패션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또 헤어지면은 또 처리가 곤란한 게 또 패션 아이템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갑이에요. 사실 한 20대 초반까지는 너무 비싼 막 브랜드 지갑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의 깔끔한 제품들, 구독자분도 이건 추천해주신 건데 밈더 워드로브라고 하는 좀 미니멀 의류랑 액세서리 만드는 브랜드가 요즘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카드 지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뭐 자라에 가면은 지갑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해주시는 것도 저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이거보다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 스튜어트가 진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로고나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적당한 가격대 제품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쓴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거는 몽블랑.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남자분들 요즘 뭐 머니클립이나 카드지갑이나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돈을 더 쓸 수 있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금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맞춰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괜찮은 게 제 생각에는 스니커즈 종류. 일반 운동화보다도 확실히 조금 활용성이 높고 또 데이트할 때 신고 나오기 괜찮기 때문에 근데 다만 너무 막 유행을 타는 디자인보다는 그냥 진짜 베이직 뭐 나이키 코트로얄이나 컨버스 척 테일러나 아니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이렇게 진짜 유행 안 타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신발들을 선물해 주시면은 진짜 좀 몇 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일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대를 올리면 뭐 라코스테나 프레드펠이나 이런 브랜드를 선물할 수 있겠죠. 그 물론 여러분 돈이 되신다면은 커먼 프로젝트가 참 좋죠. 마지막으로 어떤 한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탱수 수면 바지. 여러분 둘이 이렇게 놀러가거나 할 때 같이 입으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게 막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펭수 바지?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조금 뭐 발렌타인이라던가 아니면 가벼운 기념일에 선물하시기에는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많이 콘텐츠 만들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다양하게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